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클라라 슈만의 그런 어떤 그 인생이랄까요? 아주 압축된 사랑과 또 아기를 낳았을 때의 기쁨, 또 남편을 떠나보내는 그 기분을 이렇게 완전히 그 한 노래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을 통해서 두 여성 음악가가 연주를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할 것 같고 또 뜻깊을 것 같습니다. 리스트 페트랄카 소넷은 사랑의 시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곡입니다. 근데 오히려 피아노 편곡으로 이 곡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. 성악가가 들려주는 연주를 한 번도 라이브로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더 새롭고 또 오히려 가사가 정말 붙어서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게 되니까 마치 대화를 하는 듯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서 더 감격스럽기도 하고요. 리스트가 별로 많이 그런 노래곡을 작곡하지 않은 데 비해서 이 곡이 특징적이고 부르기도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제 마음속에는 성악가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. 피아노란 악기 자체가 오케스트라의 그런 음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오케스트라 악기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특히 선율에서는 그 노래하는 숨호흡과 또 그런 프레이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마침 제가 헤란 씨, 원희 씨 부부는 학생 때부터 늘 봐왔던 부부이고 그들이 어떻게 성숙을 해왔고 음악가로서 정말 얼마나 성실히 또 예술적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제가 늘 옆에서 두고 봤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특히 곡들도 그 선정이 너무 제 마음에 꼭 들어서 이 공연을 꼭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.